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5주간 재산보험 이론 및 실무를 강의하게 된 이용욱입니다. 일단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재산보험 실무, 이론 및 실무인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그냥 실무적인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험생분들이 가끔 요 재산보험이 제일 어렵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왜 어렵냐라고 하면은, 일단 암기할 게 많더라. 그 다음에 뭐 예외사항이 너무 많더라. 또 계산이 복잡하더라.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업무를 위주로 하셨던 분들은 자동차약관은 공제약관이나 무슨 삼성화재나 무슨 현대해상이나 다 똑같잖아요. 전 보험, 그 자동차를 판매하는 약관이. 근데 재산보험 그렇지가 않아요.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재산보험하고, 그다음에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재산보험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고, 또 동일한 손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조금씩 약관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어차피 이건 보험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원칙을 알고 약간의 예외만 조금만 이렇게 좀 캐치만 해놓으면은, 풀이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직 시험 발표가 안 났지만, 올해 이제 커트라인은 제가 볼 때는 한 50점대 초반 정도 될것 같아요. 아마 올해도 그렇고, 향후 내년에도 거의 그럴 거예요. 시험이 처음에 예전에 4종으로 했을 때는 커트라인이 한 55대 후반 정도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네 과목이, 그 2차 과목이 네 과목으로 통합되면서 40점대 초반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주식도 아니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점차 40점대 초반에서 이제 50점 초반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반만 맞히면은 합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반이라는 개념이 이게 객관식이 아니고 이제 주관식이다 보니까 조금 편의, 그 뭐라 그럴까, 표현상의 차이가 좀 있는데, 여하튼 분포도를 본다라면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은 여기 지금 45점부터 해서 55점 사이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그중에 제일 그 점수 분포대가 많은 게 커트라인에서 플러스 2점, 마이너스 2점, 여기에 전체 그 응시생의 한40% 가까이가 들어있거든요. 그 요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 불합격한 사람과 합격한 사람,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이 1점만, 조금만, 1점만 더 부여받으면 이쪽으로 넘어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1점만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고. 이게 뭐, 자꾸 요걸 왜 말씀드리냐. 우리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거든요.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채점자가 볼때 0.5점에서 1점을 더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요 사이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모의고사나 아니면 핵심 반할 때 강조하는 거, 지금은 이제 기본반이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도 좀 연습을 해두시면 좋아요. 답안 작성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우린 객관식 시험이라서 이거 내가 아는 거니까 1번, 3번, 5번 이렇게 찍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답안이 달라요. 모의고사 보면 이게 확연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가 뭐 후유장애 보험금을 계산한다, 아니면 뭐 실손 의료비를 계산한다. 여러분들이 15만 원을 쓰는 방식 자체가, 여기 지금 한 15분 계신데 이분들의 표현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뭐말 그대로 갖다 15만 원 어떻게 쓰나,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서 쓰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쓸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도 쓸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정자로 또 계속 뭐 이렇게 아주 막 다양하게 나와요, 그냥.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표현 방식에 따라서 이제 실제 시험장 가면은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억 단위까지 나오거든요. 나는 아까까지는 장애보험금까지는 원 단위까지 썼는데 지금은 어떡하지? 만으로 끊어버릴까? 숫자가 너무 많은데 동그라미 막 헷갈려, 막그 시험장에서 막 이거 세고 있어. 이런 아주 별것도 아닌 똑같은 금전을 갖다 표시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미리 연습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러면 시험장에 다가갈수록 좀뭘 할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동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고, 또 뭐냐면은 미리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답안지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거기 채점하는 사람도 기계가 채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채점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답이 편한 답안, 보기 좋은 답안, 그리고 정돈이 잘된 답안에 0.1점이라도 더 가거든요. 0.1점이면 그 안에, 제가 아무리 못해도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커트라인 점수에서 0.1점 사이에 한 30명, 50명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시험을 볼때
그때 50명 뽑을 때였거든요. 전 0.68로 떨어졌어요. 처음 시험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커트라인 바로 다음이 전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응시생이 지금의 한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그 시점에서도 0.68 사이에 제 앞에 한 16명인가 있더라고요. 제가 행정소송 걸려고 하다가 그분들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3,000명일 때는 0.1 사이에는 한 100여 명 이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1점이라는 게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할 때 항상 마지막에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 일찍 끊고 다 썼다고 먼저 나오지 마라. 절대 먼저 나오지 마라. 마지막까지 검토하고 뺄 거 아니면 수정할 거 아니면 좀 답안지를 깔끔하게라도 정리라도 하는 게 그래서 0.1점이라도 받으면 당내기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시간부터 제가 좀 이제 시험 너무 시험 얘기에 어떤 그 강조만 드리고 있는데 일단 우리 이제 시험을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니까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패턴을 한번 먼저 볼까요? 우리 제3보험은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표준약관, 후유장애, 실손오름이 그리고 암과 기타 CI 질병보험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크게 보면 계산형이 있고 약술형이 있어요. 근데 약술형을 딱 보면 표준약관에서 안 나온 적이 있어요. 표준약관에서는 항상 나왔어요. 이거 이전에도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후유장애 자주 나와요. 가끔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긴 하지만 약술형이 거의 대다수가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실손오름이 약술형 요거 예전에 한 번 더 있긴 했었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그 다음에 암이라든가 CI에서 보면 대개 이거 다 CI 쪽이거든요. CI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술형 준비는 어디를 위주로 해야 된다? 표준약관하고 후유장애하고 이렇게 암과 CI 쪽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계산형을 본다라면 계산형 이쪽 표준약관과 관련된 거는 이제 사망과 관련된 거 사망하면 되게 이제 상속과 관련된 거죠. 원칙만 알면 어떻게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오늘 아마 할 건데 상속자만 정확하게 찾아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뭐 그냥 구구단만 할 줄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언급되는 게 직업 변경하고 관련된 거, 위험 변경 통지임하고 관련된 게 간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쪽 후유장애, 표준약관하고 관련했을 때는 상속 아니면 직업 변경이 관련된 거겠구나. 그리고 이것도 해보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이쪽에서는 점수를 깔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표준약관 1주부터 43주까지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편의적으로 이 중에서 이 43개 조문에서 이거는 A급이다 이건 B급이다 이렇게 선별을 해드리거든요. 그 선별해드린 건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어디에 더 집중하고 어디에 좀 덜해도 그러니까 덜한다고 표현할까요? 조금 이제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지. 이거는 A급만 하면 된다. 그래서 막 그 표준약관에서 43개 중에 제가 A급으로 뽑는 게 한 5개, 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6개만 하면 다 맞을까? 어렵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 하셔야 돼요. 43개 조문이 뭘 나타내고 왜 만들어졌고 어떤 뜻인지 다 알고 그리고 그 와중에 A급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1초 내에 다 쓸 수 있게끔 딱 준비를 해놓고 B급 정도라는 건 그냥 머릿속에서 쫙 그냥 차트를 그냥 딱 내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 리바이벌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여하튼 표준약관에서는 1주부터 43주까지 다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후유장애.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죠. 안 나온 적 없어요. 이제까지 4종 시험이 생긴 이후로 아니면 신체 손해 사정이 생긴 이후로 후유장애에서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계산 문제는 계속 나왔고 그다음에 저 약술형도 거의 나왔어요. 한 번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빠진 적은 있지만 우리 장애 신체 부위가 13개 신체 부위 있는데 이 부분이 말 그대로 각 신체 부위 13개 부위가 어떻게 평가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무언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하시잖아요. 대개 통상 지금 점수 분포 때려봐도 작년에 여기도 몇 점입니까? 한 35점 나왔죠. 여기도 한 얼마? 여기도 36점. 여기도 얼마입니까? 74, 20, 30점. 거의 이쪽에서 한 거의 30점 가까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20점 가까이 나오고. 그 요거 두 개만 맞으면 그 50점이 넘어요. 커트라인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커트라인 점수가 제일 높은 게 의학 점수일 거예요. 의학 점수에서 어느 정도 따놓고 얘가 커트라인 넘겨놓고 나머지에서 그냥 바짝 어느 정도만 맞으면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열 맞춰야 되겠죠. 실손오름이 이것도 매년 나와요. 안 나올 수 없어요. 올해도 100, 저 2021년에도 100% 나올 거예요. 100% 나오는데 여기 주로 나오는 게 계산 문제죠. 이 계산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지금 거의 10여 년 이상을 해왔지만 실손으로 비해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내더라도 그 답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100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 채점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어차피 얘네들은 실손으로 비는 답 맞을 걸 기대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쟁점 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근접하게 도출을 해놨는지를 볼 뿐이지 500명, 1000명을 채점을 해도 여기 실손으로 비해서 답을 맞힌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대도 안 한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여기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 하지 말까? 안 됩니다. 여기서 적어도 20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식이라도 가장 근접하게.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는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답이 이것도 제가 이따 이제 이 수업할 때도 말씀 다시 드리고 잠시 후에도 다시 답안 작성 유형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왜 자꾸 저기 뭐라고 할까 답이 이렇게 맞는 사람이 정답자가 이렇게 많지 않냐면은 표현 방식의 차이예요.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분명히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구별해서 산정하라고 문제에서 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갑보험사에서 지급해야 될 실손의료비를 계산하라고 하는데 다수의 답안지가 어떠냐면 이게 이제 저 실손의료비 무슨 작년처럼 문제가 나왔다. 1월 1일부터 한 1월달 입원한 거,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입원한 거라고 치죠. 그 표준형으로 계산하는데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이거 답인가요? 아니에요. 채점자들은 여기 예를 들어 13만 6천 원, 여기 28만 4천 원, 여기 36만 2천 원, 여기 저 12만 2천 원, 여기 8천 원. 그게 답이 다 맞았다고 쳐봐요, 이게. 이게 맞았는지 안 했는지 채점자가 계산기 가지고 다 두들겨갖고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점수 못 받는다라는 거. 만점은 이게 15점짜리였는데 이거 다 더해줘야지 지금 보험, 저 시험 문제에서는 A 손해보, A 실손 의료비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금액을 중간중간만 해놓고서 만 경우가 대다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채점자가 답을 안만 찾아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 바빠 죽겠는데 이거 다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갖고 더해서 답 맞았네라고 점수 주기도 그래요. 어차피 그냥 산식이 아, 이거 아는 것 같고 얘 아는 것 같고 얘도 아는 것 같으니까 부분 점수밖에 못 나가는 거죠. 일단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거예요. 요것서 답을 작성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답을 반드시 별도로 표시를 해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CI 쪽에서는 한 번씩 다 나왔어요. 뭐 여기 말기 관경화부터 관상동맥부터 폐질환 뭐 그 다음에 중대안암 같은 거 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언제부턴가는 재탕이 계속되고 있어요. 재탕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한번 나왔던 게 다시 나오는 거죠. 여기도 통지의무 나왔다가 여기 통지의무 나왔죠. 요거 계약 부활계약의 준용규정 요거 몇 차례나 세 번 정도 나왔어요. 사기계약 여기도 나왔는데 여기 사기계약 또 나왔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재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요게 2010년도에 약관이 개정 통합약관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통합약관으로 개정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그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게 그 중에서 중요한 조문을 위주로 나왔어요. 한 2015년 16년까지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한도가 차니까 이제부터는 자꾸 이렇게 막 뭐라 할까 재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중요한 조문 이제부터는 안 나온 새로운 신조문보다는 나왔다고 하더라도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조문을 위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면 고지의무를 일단 다시 보면 고지의무는 우리 재산보험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조문이에요. 이거하고 그다음 위험변경 통지의무 여기 통지의무 있죠. 이 통지의무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약관 조문이거든요. 이걸로써 면책을 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해지를 제일 많이 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올해는 서술형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약술이 아니라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제가 올해까지 강조를 했는데 이제 올해는 강조를 안 하겠죠. 이제 이거 한 올해 나왔으니까 2020년도에 나왔으니까 한 2023년 이후에나 다시 나올까 말까. 요, 저기, 30명의 총화 사유 같은 거, 이것도 고지의무하고 관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고지의무하고 관련 사항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지급 사유하고 관련 사항인데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거든요. 2010년도에도 나오고 그 중간에도 한번 더 나왔을 건데 그래도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이거예요. 왜 보험금 늦게 주냐.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건 이거죠. 보험에서 마음대로 고지의무 위반 적용해서 계약 해지했냐가 제일 많고 이제 모집 과정은 제외하고 우리 보험금과 관련했을 때 손해사정과 관련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외로 이제 소멸시효가 나와서 조금 많은 분들이 당황했을 건데 뭐 소멸시효 뭐 뻔한 건데도 이걸 못 쓰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기계약. 이제 여기 보시면 사기계약 여기 한번 나왔었죠. 그 다음 여기 나왔었죠. 여기 나왔었죠. 2021년도에 안 나올 겁니다. 얘는 특단의 사실이 없나. 그러니까 이런 애는 이제 빼도 되겠죠. 당분간은. 그래서 빼도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봐도 되는 거냐? 아니죠. 내용은 다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되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A급, B급이 다 여기에서 토대를 두고서 조금 더 중요성을 강조드리거나 그러니까 저 뭐라 할까 예, 중요도를 좀 낮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아까 다시 정리하면 약술령은 반드시 표준약관 그 43개 조문, 그 다음에 후유장애 13개 신체 부위 반드시 다 암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50점 깔고 간다. 보시고, 그 다음에 저쪽 CI하고 암 쪽은 별도로 꼭 암기를 해둬야 된다. 계산형은 여기 저 후유장애하고 실손오르비 보험을 매일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 교재는 대개 보면 이제 실손오르비는 각 유형별로 표준형, 선투형, 그 다음에 뭐 저 노후실손이나 간편실손 어떤 형이라도 다 한 번씩 연습삼아 풀어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답이 맞았다 틀렸다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훈련 단계고 연습 단계니까 답안지를 내가 이게 실제 시험지라고 답안지라고 하면 난 어떻게 쓰겠다 그걸 연습을 해도 돼요. 그거 그래야지 내년 5월달 6월달이 편해요. 시험장에서도 편하고 요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시해놓은 교재에서 언급해놓은 그 장애 말고 만약에 장애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팔을 빼고 다리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가 한 관절이나 두 관절이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변형을 시켜보고 하면서 연습을 해두면 요 저 계산 문제도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리고 상속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수업 중에 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약술령을 준비할 때는 일단 특히 이제 표준약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약관의 정의 사항 같은 거 그대로 암기를 해주세요. 장애라 하면 상해라 하면 중요한 사항 뭐 이런 거는 약관에 딱 그 해설적인 표현을 이렇게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 문구를 그대로 암기를 해두시면 좋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표준약관에서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데 뭘 위주로 할 거냐 여기 있는 거로 해지 사유, 무효 사유, 취소 사유, 철회 사유. 아까 저기 쪽 사기에 의한 계약이 취소 사유였죠. 이제 취소 사유가 요번에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무효나 해지가 더 조금 더 유력해질 수 있겠죠. 이게 이 철회가 2018년도에 나왔고. 그리고 해지 사유는 많아요. 무효 사유도 또 여러 개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요것도 오늘 중에, 오늘 나갈 거 여기까지. 하여튼 이제 그 사유는 제가 다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개정약관은 반드시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2021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올해죠. 올해 개정사항은 별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큰 이슈는 없고 혹시라도 내년 또 4월달이나 3월달에 약관 개정이 있다 그러면 뭐 득달같이 제가 또 게시판에 얹어 드릴 건데 이제 그런 거는 반드시 아주 잘 봐두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유장애 부분을 약술령을 그럼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통째로 다 암기를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거보다는 내용이 우리 저쪽 그 일단 이제 답안지는 안 보셨을 거예요. 답안지는 우리 A4지보다는 좀 커요. 저쪽 뭐 B4 용지라고 하나요? B5 용지인가요? 좀 커요. 우리 대학교 때 그 답안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듯이 그런 큰 답안지거든요. 거기에 한 반 정도가 쓸만한 적당한 내용. 반 페이지, 반, 그러니까 이만한 답안지에 반 정도 딱 위에서부터 써내려갈 때 반 정도 찰만한 정도의 내용. 그 정도가 약술령으로 나오기가 딱 좋거든요. 이 후유장애 쪽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야 이제 뚜렷한 장애, 심한 장애, 약간의 장애 이쪽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나 내용이 너무 아주 협소하거나 이러면 이런 것보다는 조금 한 3분의 1 아니면 뭐 반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CI하고 암 쪽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돼요. 특히 CI 쪽을.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이것도 제가 원래 저 핵심반이나 모의고사 때 주로 강조하고 그 기본반 때는 그렇게 많이 안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내년 5월부터 이제 2차 준비한다고 그때부터 쓰는 연습하면 좀 늦는 것 같더라고요. 미리미리 시간 날 때 서브노트를 만드시고 서브노트를 실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답안지 때 이렇게 쓰겠다라고 해서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나는 답안지 10장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을 보면 그 답안지를 10장을 주거든요. 10장 꽉 채워갖고 답안 엄청 잘 썼다고 하는데 막상 뚜껑 딱 열어서 점수를 보면 42점, 43점 막 이렇게 나올 때고, 심지어는 막 10장 꽉 채웠는데, 뭐, 39.33 이렇게 나와갖고, 광분해가지고 막 소송 낸다, 막 이러신 분들이 막 있어요. 뭐 소송을 넣어도 뭐 큰 의미가 없죠. 어차피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많이 썼다고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쓰셔야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열하라, 기술하라, 설명하라.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가로치고 채워넣기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냥 나열하라 그러는데 거기다 주구장창 뭐 인정 취지 도입 뭐 배경 무슨 뭐 약관 실무상의 문제점 판례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 그런 거다 의미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 똑같은 문제인데 설명하라가 논하라라고 요즘에는 그런 문제 잘안 나와요. 설명하라거나 논하는 문제는 만약에 근데 나온다고 쳤을 때 이랬을 때는 단순하게 이거 이렇게 나오면 점수 거의 한 30점 만점에 뭐 2점, 3점 나갈까 말까거든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쓴다가 중요한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 설명하라면 설명을 해야 되고 나열하라면 단순하게 나열만 하면 돼요. 그냥 가로 채워넣으라면 가로만 채워넣으면 돼요. 거기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게 다 불필요한 사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대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약관, 특히 표준 약관을 잘 암기를 해두시면 약관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쓰면 좋아요. 왜냐하면 실무적인 우리 시험을 채점하시는 분도 실무자시고, 우리 약관에서 만들어진 이 용어 있죠. 뭐 장애의 정의라든가 무슨 뭐 상해의 정의라든가 입원의 정의 같은 거, 요거 나름대로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일반인과 우리 보험 그 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이해가 되면서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어떤 하자가 없게끔 해서 가장 평이하면서도 가장 논리정연하면서 함축적인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여기 다 뭉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아 나는 요 방식보다 요 표현이 더 좋아라고 해서 문장을 변형해서 하면은 채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알긴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뭔가 미진한 듯한 느낌. 근데 약관의 문구를 그대로 잘 인용해 놓으면 조금 더 체계화돼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 또 체계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개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려요. 정의는 꼭 암기를 해두시면 써먹을 때가 많듯이 약관의 문구를 가급적 그대로 암기를 하고. 요즘에 뭐 이렇게 장문의 서술형 문제는 잘안 나오는 편이에요. 안 나오는 편인데, 이제 원래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가 이제 그 이렇게 자격 2차 시험이 과목이 네 과목으로 확 늘어나면서 이렇게 문제의 난이도가 좀 현저히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게 그 이제 응시인원이 거의 이제 뭐 3,000명, 4,000명씩 되다 보니까 응시인원의 그 답안지를 갖다 채점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논하라, 설명하라는 문제를 내면은 채점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봐도 이게 자꾸 너무 단순하게 그냥 약관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겨 쓰는 정도, 가로 채워넣기만 하니까 자꾸 이 어떤 우리 자격의 어떤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준이, 뭐라 그럴까, 합격의 어떤 수준이 조금 더, 조금 낮아지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예전처럼 논하는 문제나 서술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는 좀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그쪽 거의 관계 업계에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번 이제 검토를 하는데 개발원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젊은 수험생분들이 이렇게 논하는 문제라든가 서술하는 문제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게 되고 시험을 포기하게 되면 또 이제 요즘에 뭐 청년 실업 막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그 문제를 조금 지양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의견의 차이는 있는데 근데 여하튼 이제 지금 2019년도로 그 통합 자격이라고 표현할까요? 예, 통합 자격이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점차 이제 예전 방식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 문제가 이제 지금까지 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서술형 문제, 논하는 문제 잘안 나왔어요. 앞으로도 제가 볼때 3, 4년간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업계 분위기 자체는 이게 어떤 뭐랄까 질적 향상이랄까 이거 하려면은 약관의 내용과 상법의 내용, 보험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 있어야지 이거 논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안돼 있으면 논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문제든 간에. 근데 이런 거는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두시고 한두 개 나름 논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 어떻게 쓰겠다라는 적어도 목차 정도만 정형화시켜서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일단 면부책 사례일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많이 준비할 건 없어요. 제가 봐도 한 2, 3년 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근데 혹시라도 내년에 떡하니 또그 30점 전에 튀어나오면 아직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는 해놔야 돼요. 만약에 나오면 나는 목차를 어떻게 써갖고 어떻게 접근하겠다. 방식만 해놓으면은 그럼 실제 이제 표준 약관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으면 다 인용해서 쓸수 있거든요. 요건 이제 이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 쪽에서는 논하는 문제,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면부책 문제가 나올 거예요. 면부책. 예를 들면 고지 뭐 위반 사항을 갖다 사례를 주고서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설명하시고 40점 이렇게 나오면은 표준 약관 내용도 알아야지, 판례도 알아야지, 상법 내용도 알아야지, 실무적인 것도 알아야지, 의학적인 것도 다 결부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따라, 뭐 면책이다, 부책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형화된 목차만 딱 이렇게 몇 가지만 준비를 해놓았다가 그러다가 약관 내용은 끌어다 쓰면 되는 거니까 아마 나중에 교재 중간쯤에 보면은 면부책 사례 문제 있거든요. 그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사실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재산보험 문제는 예전에 이제 우리 손해사정 이론의 주관 시험, 2차 시험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어느 학자가 그냥 외국에 있는 논문이나 어떤 서적에서 딱 문제를 내버리면 뭐 전수험생이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죠. 재산보험이라는 건 이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던 내용이 들어보던 내용이라서 전혀 모르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들어는 봤는데 막상 썰려니까 쓸 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 아유, 나는 쓸 말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들어는 봤지만 이게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내가 그냥 청렴결백하게 그냥 깔끔하게 백지를 내갖고 나의 순수성을 나타내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은 채점자가 이해는 하겠지만 점수는 0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점, 1점이라도 받아두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요. 그 0점, 1점을 받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어차피 이게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 그게 이게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어디 분야에 연관된 거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상해의 개념을 적든지 질병의 정의를 적든지 아니면 질병보험에서 어떻게 무엇을 질병보험 하면은 뻔한 거지 과거력 문제라든가 아니면 진단 확정의 문제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뭐 어떠한 사항이라도 써놓으면 0.1점이라도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전혀 엉뚱한 거 썼더라. 그래서 채점자가 0점을 줬어요. 여러분들 손해볼 거 없어요. 채점자하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고 뭐 서로 인사하고 지낼 사이도 아니고 청렴결백하게 깔끔하게 백지내갖고 0점 받으나 쓸데없는 내용 써서 백지내나 채점자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런 와중에 뭐라도 하나 걸려서 0.1점이라도 얻으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지를 내선 절대 안 돼요. 모르는 어떤 문제가 되든 그래요. 그다음 재산형 문제 아까 뭐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 후유장애하고 실손이 제일 얘네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거의 한, 얘네 두개 합쳐서 40점 가까이 나올 거예요. 40점, 50점 가까이 나올 거니까, 후유장애는 이 장애 지급률을 뽑아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쪽 계산 문제에서. 그러니까 지급률을 뽑아내는 거는 아직까지 2020년도까지도 그 장애율 표를 어느 정도 제시가 됐어요. 언제까지 제시될는지 모르겠는데, 조만간에 아마 사라질 거긴 한데, 여하튼, 아, 어디 부위 어떤 상태가 되면 이게 5%짜리다, 10%짜리다. 이것만 제대로 뽑아내면 나머지 금액 산정은 1도 아니거든요. 그다음 실손의료비. 아, 실손의료비는 진짜 이건 지금까지 시험 문제 다 표준형에서 나왔고 표준형은 80%를 보상한다라는 거. 이것만 알고 통원에서도 마찬가지 공제금 뻔하잖아요. 이걸 자꾸 왜 틀리나 싶은데 여하튼 신기할 정도로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실수로 우리 계산 문제는 몰라서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이라고 하면 몰라서 내가 이걸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80, 90%는 다 실수예요. 아우, 깜빡했네. 그거 생각 못했네. 그거 빼먹었네. 요거 안 더했네. 요거 덜 뺐네. 요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고 그 반복할 때마다 자기 학습을 갖다 이렇게 스스로 내가 요럴 때 항상 이런 게 많이 틀렸으니까 요때 주의해야지. 이런 어떤 경험을 많이 축적을 해놓으면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시험장에서 실수를 최소화시키면 합격이에요, 그냥. 거의 특단이 없느나. 그러니까 실수만 줄이면 되고요. 그 실수 줄이는 방법은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 상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순으로 주로 나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산 문제에서도 제가 모의고사라든가 이거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난 분명히 보험회사별로 계산하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수익자별로 계산해서 갑이 얼마, 을이 얼마라고 답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그걸 분해해가지고 A사에, 그러니까 A가 지급받는 금액에서 뭐 A사 거, B사 거, C사 거 내가 그왜 채점자가 그 구별을 해가지고 다 더하고 빼고를 해야 되는지 수익자별로 계산하는데 괜히 막 보험별로 계산하거나 특약별로 계산해놓거나 약관별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저 입통원을 구별하라고 하는데 이걸 다 합산해놓거나 막딱뭐 2번 막 채점하다 보면 그래요. 아, 입통원별로 그러니까 2번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를 구별해서 계산하시오 그러는데 다 합산해놔갖고 막 찾아봐야 되지. 잠깐 2번은 어디 있어? 통원은 어디 있고 막 그러면 채점자는 아 어차피 답도 틀렸는데 그냥 확 저기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런 거 제일 답답한 거 있잖아요. 이 황금술이거든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거 원래 이게 뭐 용도가 뭐죠, 이거?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거 아닌가, 이거? 등 긁을 때.
아무튼 제가 뭐 하다가 이걸 여기 주머니에다 넣고서 있다가 이렇게 저녁 먹는 자리에서 여기 또 보이더라고, 이렇게 여기 딱 보이니까. 그랬더니, 야, 이거 좋다. 이거 얼마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빡하고, 내가 이걸 갖다 저기서 샀거든요. 어디냐, 아무튼 특정한 업체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하튼, 그쪽에서는 얼마로 샀냐고 물었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이걸 어디서 샀어? 우리, 저 알죠? 이렇게 무슨 조금 싸게 이렇게 파는데 많은 그런 업체 있죠. 어디서 샀어? 그냥 저는 그냥 대충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안 듣고서 다시 묻더라고요. 얼마에, 그러니까 얼마에 샀냐고. 어디서 샀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언성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잘 들어보니까, 맞아, 이거. 어디서, 그러니까 얼마에 샀냐. 금액을 물어본 거지. 나는 자꾸 장소를 대답했더라고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서울, 뭐, 예를 들면, 서울역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서울역을 가는 방법을 갖다 물어봤는데, 아, 서울역까지는 한 4천원, 5천원 나올, 택시 타면 10,000원 나올걸요?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한데 뭐 하고 싶어요, 우리?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게 답안지를 쓸 때에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을 내가 잡고 쓰는 게 아니라 채점자를 중심을 보고, 채점자는 나보다 이쪽 경력이, 보험 경력이 많고, 나이도 많고, 직급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쪽에서 묻는 대로 나는 답변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어떤 답안 작성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묻는데 나는 딴 대답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쪽에서 채점을 하는, 저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개 이제 채점자분들은 뭐 부장급이나 이사급 정도 되시는, 아무튼 이 경력이 한 적어도 25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 채점을 하는데, 거기다 답안지 있다가 막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뭐 그림도 그려놓고 막좀 약간 막 별표 왔다 갔다 하고 막 화살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이 보고서 같은 거 봤을 때 아주 깔끔하고 정돈된 걸 원하는데, 일단 내용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대로 묻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아까 단위 같은 거, 이 단위 아까 15만 원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나는 뭘로 할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돼요. 가급적 누구한테 맞춰야 돼? 채점자. 채점자는 그러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잖아요.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1억 원짜리를 1억 원을 표시를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을 거예요. 채점자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은 1억 원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여러분도 5천만 원쓸 때는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죠. 왜? 채점자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맞춰야 돼요. 나는 이게 좋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건 제가.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 채점자를 위주로 맞춰줘라. 답 별도로 쓰는 방식 꼭! 답을 어떻게 써야 된다? 아까 산식만 따락따락 따라 써놓은 게, 와, 거의 80%예요. 제가 아무리 모의고사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이 답별도로 표시 않고, 그냥 산식만 주르륵 주르륵 써놓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난 그거 채점하기 힘들어요.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조출하기 어려운 경우, 막 풀어봤는데 답이 도대체 잘 모르겠어. 그냥 일단은 뭐, 관련, 뭐라고 할까, 이렇게 백지는 내지 말라고 하니까 쓰긴 쓰는데, 그러면은 내용을 갖다 최대한 약관 규정, 알고 있는 그 사항하고 관련된 알고 있는 사항을 최대한 도출해서 쓰면 가점 분명히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손으로 비해서 올해 3,400명 가까이가 2차 시험을 응시했는데, 실손으로 비 시험 답안을 맞힌 사람, 물론 이제 저쪽 개발원 쪽에서 아직 공신 안 하겠지만, 아무리 많아도 50명이 뭡니까? 30명도 안될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3,200명, 3,300명은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틀렸지만 점수는 어느 정도 받아요. 그 받는 거는 여기 이제 관련, 일단은 이거에 이 문제를 냈던 쟁점 사항이 있는데, 그거라도 알고 있다면 0점, 1점, 1점이라도 나간다는 거거든요. 산식도 거기에. 답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하튼 숫자라도 많이.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락이 되면은 일단 불합격이잖아요. 불합격인데, 어떻게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특히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차감 방식을 쓰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이렇게 고득점 받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까딱하면 꽈락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꽈락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 꽈락이 자동차 시험에서의 꽈락하고, 책임금제에서의 꽈락하고, 이쪽 재산보험 하다 보면 따따따 엮어서 보면 300명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점수를 다시 조금씩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올려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깔끔하게 흰색 백지로 낸 분들한테는 어떻게 점수를 올려줄까요? 채점자 거기다 뭐 낙서라도 하고 올려줄까요? 못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련 규정이라도 뭔가, 어차피 답다 틀렸는데, 아니 답은 틀렸다고 하더라도 약관 규정,
뭐 실손오류비가 됐든 장애 관련 규정이 됐든 간에 약관 규정이라도 정확하게 언급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계산하라고 그러는데 얘는 그냥 서술 형식으로 막 이상한 그 관련 규정만 써놨어. 그럼 0.1점이라도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점수를 전반적으로 올려줄 때. 그러니까 이제 답이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그냥 중간에 어떤 분들이 막 이랬어요. 막다뭐50 곱하기 80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막 후련한데 중간에 딱 끊겼어요. 이게 막판에 딱 끊겨버리니까 이게 뭐 어디까지 한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막 하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도대체 답이 안 나가. 그럼 여기다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는 하고서 28만 6천 원. 어차피 다 틀렸거든요, 이거. 이렇게라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 그래도 뭔가 하던 것 같고, 어차피 얘는 틀렸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간에 이게 보기라도 한데, 중간에 막 곱하기 곱하기도 마중에 나누기 딱 해놓고, 뭐지? 해놓으면 낙서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계산형이나 서술형을 지금 이렇게 첫 시간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걸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그러면 내년 그 7월, 6월, 7월이 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장 갔을 때도 연습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크게 걱정할 바 없이 그냥 담담하게 시험에 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교재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